역캠한테 2,300만 원 쏜 남자. 인생 던진 열알입니다. 제가 2,300만 원 정도 그녀에게 선물한 별풍선.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인데, 30년 넘는 인생 동안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안 했다고 위로하고 살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못했던 거죠. 뭐 기념일, 발렌타인데이, 뭐 생일 이럴 때 여자에게 선물 하나 못 받아봤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연애는 고사하고 여자랑 그 어떤 시그널도 없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내용에 이제 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외모 비하가 너무 심한 상태라서 평소에도 늘 땅을 보고 걸어 다녔다. 행복한 적이 없었다. 늘 외롭고 현실이 아팠기 때문에 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수단은 인터넷 방송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그녀를 알게 됐고, 아프리카 BJ를 알게 됐고, 그 역캠을 알게 됐다. 채팅을 치니까 그 채팅을 읽어주고 하는 그 응대하는 모습이 이뻐 보였다. 너무 길어서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자주 안 들어가게 되고, 현실적인 이유에 치여서 안 들어갔더니 외면당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듯 풍선을 싸재 꼈다. 풍을 쏟아 보니 하루의 마지막은 그 사람과의 통화로 잠을 청하곤 했다. 이게 이제 업계 용어로서는 이제 그 펜관리라고 하죠. 펜관리. 펜을 또 관리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갑자기 다쳤습니다. 치명적인 일이었고 병원비조차 모자라서 조기 퇴원밖에 답이 없었다. 모아놓은 것도 없었고, 모으는 족족 여자 이제 BJ에게 별풍선을 싸댔으니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녀가 행복해하는 그 단지에다가 계속 물을 채워넣는 행위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뭐 그런 내용이야. 풍이라도 쏴야 되는데 쏘지도 못해서 미안하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할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 정도 사이는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통화 도중에 치킨 기프티콘 하나 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여캠이 화를 내더라. 풍도 안 쏘면서 그게 할 말이냐고. 마음이 아팠다. 나는 블랙당했다. 치킨 기프티콘 달라는 그 이야기에. 나에게 남는 건 미납된 휴대폰 요금 그리고 연체된 대출금밖에 없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스스로 호구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주작 같은데? 주작이야. 이 업계에서도 2천만 원 이상 쏜 사람한테 치킨 기프티콘 하나도 주지 않는 거는 오히려 미련하고 바보 같고 멍청한 행동이야. 이거는 그냥 할짓없는 백수가 그냥 괜히 헌타 가지고 그냥 잡념 같은 게막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냥 심심해서 쓴글 같은 느낌이야. 주작이야. 주작. 식사 이따 드실 거죠? 근데 진짜 안준 BJ 있다고? 아니, 줄 의무는 없어. 줄 의무가 없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풍을 쏘는 게 아니잖아. 뭐 내가 나한테 쏘면 이거 해주겠다라고 얘기 걸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보통 우리가 받는 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야.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저런 글 형 나도 형한테 마음씨 안 좋은
저런 그냥 글 하나로 뭔가 의미 부여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 과몰입하는 거는 좀 피해의식 같은데? 어. 시각장애인 유튜버가 미국에서 버스 타려고 했다가 느꼈던 점, 한국이랑 차이점이 있다. 이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란 나라는 이제 이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것 자체가 완전 다르다, 넘사다. Is it going to Michigan Jackson? Yes. Yes. Okay. Where is card? 하면서 이제 카드 찍는 곳이 어딘지 본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해 그 이런 것을 좀 밝히는 그런 것 같아. 바로 거기에 찍으세요. Here? 이래가지고 이제 못 찾으니까 이제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버스에 탄 사람들도 어디에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다니니까 당연히 시각장애인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빤히 쳐다보는 중. 소리는 버스가 많은데 좀 약간 그 얼타는 모습 같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지. 감각이 완전 그 시신경이 완전히 그 차단이 됐는데 오색시장 안 가나요 했는데 지팡이 짚고 있고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이 꼭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 않고 하더라도 이 앞에서 서성였던 것 단서 하나, 그리고 이제 버스 이제 문 열어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것들 뭐, 근데 이제 굉장히 퉁명스럽게 아 안 간다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비속어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시부렁거리는 모습. 내가 시각장애인인데 나한테 계속 손을 휘저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니겠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인식이 안 좋은 직업이 있으면은 그 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지. 딸배도 마찬가지고 뭐 버스 기사, 택시 기사 뭐 여러 그런 직업에 대한 인식은 그 직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어쩔 수밖에 없어. BJ도 마찬가지고. 참새가 이렇게 근접샷? 뭐 이렇게 확대된 참새 사진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걸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되게 귀엽다. 진짜 귀엽게 생겼다. 뉴진스 무대 중에 폭행 사건? 아, 춤추다가 그 손짓 같은 거에 맞은 거야? 별거 아니네.
좀 많이 넘길게요. 예. 남친이 데이트 폭력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는 방법. 피방에 같이 가볼 것. 게임할 때 폭력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뭐 평소에는 되게 자상하고 나긋나긋하던 남자친구가 게임하니까 막 쌍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술 버릇, 술 먹고 어떻게 하는지. 장시간 운전시켜보기. 운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인간성 같은 게 비로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테스트해보기 굉장히 좋은 것 같네. 그리고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행동 지켜보기. 중요한 거지. 어디 가서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건지.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일부러 싸움 걸어보기. 이거는 괜히 시비 거는 거니까.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 방법일 수도 있는데 남자는 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게 좀 강하다 보니까 아니 네가 나를 이렇게 아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예뻐하는 존재인데 내가 너한테 좀 선 좀 넘으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남자가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좋은 테스트 방법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함정수사 같은 거지. 5번은 함정수사 같은 거야. 좋은 테스트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 남자친구가 뭐 나한테만 잘하면 상관없는 부류들이 또 있어. 대가리 꽃밭이지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존나 싸가지없게 하고 막 두 분이세요 했는데 아 그러면 저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아 두 명인 거 뻔히 보이잖아요 하면서 되게 막 싸우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혹은 같이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좀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종업원한테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남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은 그거 이제 정 떨어지고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여자고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나한테만 잘하면 상관없는 거야. 나한테 퉁명스럽게 하지 않고 나한테만 자상하고 나한테만 잘하면은 남한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건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런 여자들도 있는 거야. 근데 필히 얘기해야 될 거는 남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굳이 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든. 쿠팡 상하차 뛴다는 아이돌 근황 누구야? 형 납치표 받았는데 왜 광고 나오지? 감사합니다. 근황 올림픽 그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 이건 누군데? 누군지 아는 사람. 전혀 모르겠는데 누구지? 제국의 아이들. 제국의 아이들. 아이돌 하다가 이제 상하차 뛰고 제국의 아이들에서 잘된 사람이 누가 있지? 그 임시완 그죠? 광희 동준 나머지 멤버들이 참 주목받지 못하는 거는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합니까? 예. 이 그냥 이제 소위 쩌리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다 같이 모였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빅뱅 같은 경우야. 뭔가 좀 그런 게 있지만 겉도는 듯한 뭔가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런 멤버들이 근황 올림픽 같은 데 진짜 많이 나오네. 기회가 없었기도 하고 뭐 능력이 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일을 하고 있다. 쿠팡 상하차 하다가
조금 생활고에서 해방이 돼서 약간 이름이 사장인 것 같은데 삼산회관이라는 그뭐 음식점 사장인 것 같은데 맞지? 내가 이걸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체인점 아니에요? 매니저가 되고 점장이 됐다. 사장이 아니라 영상 나오고 나서 제야 그 멤버들에게 연락이 닿았었다. 힘든 삶인데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응원해주고. 박형식도 제야 출신이구나. 형 괜찮아? 광희 형도 연락하고 시환이 형도 태어나 너무 잘 됐다. 영상 울면서 봤다. 가슴이 아프더라. 너가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나도 힘이 되더라. 영화 시사회 때도 초청해주고. 왜 가슴이 아프냐고? 이제 그들끼리 이제 뭐 그런 게 있겠지. 다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약간 이런 것조차도 꼴같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야.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 조금 이제 이제 좀 내려놓고 살고 있다. 내려놓는다는 게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산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말을 이제 해부해 보면 결국은 연예인이라는 거는 일반인 위에 있는 뭔가 다른 천룡인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건가? 기분 나쁘네? 열받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내려놨다라는 건 그냥 좀 뭔가 이제 왜그 쇼트트랙 그 선수였던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동성 아저씨도 지금 노가다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봤어요? 김동성 아저씨 그나? 지금 그냥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다시 한번 얼음판에 서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그 매달 따서 연금도 그못 받는데 이제 뭐 그게 연금을 받는 방식이 한꺼번에 땡겨갖고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있나 봐. 그걸 다 썼나 봐. 저분이 이제 그 김동성 씨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 이제 좀그 여자 문제였다고 하더라고. 자세하게는 잘 모르는데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좀 불륜을 일삼고 잘 나갈 때뭐 그렇게 행동을 했었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 뭐 집도 뺏기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자기 팔자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뭐. 근데 뭐 어쨌건 잘 나가던 연예인의 삶에서 일반인으로 갔을 때그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그 내려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막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사실 연예인 좀 화려함으로 먹고 살잖아. 축가도 하게 되고 또 연기 활동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열심히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다. 좋은 얘기인 것 같다. 맞아, 연예인도 그러고 뭐 BJ나 뭐 유튜버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 받는 직업도 다 마찬가지야. 접는 게 아니라 접히는 거지. 관심이 없어지고 수요층이 없어지고 수요가 없어지면은 당연히 벌이를 할수 없는 현실인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현타가 오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뭔가 바로 뭔가 계획을 하고 산다는 거는 그 사람 멘탈이 진짜 대단한 거지. 아니 BJ 했다가 좀 안 좋은 결과로 빠진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아? 뭐 깜빵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법 일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뭐 교도소를 들어간다든지 그 뭐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든지 그런 거 많잖아. 그런 걸 좀 많이 봤지 나는. 그냥 뭐 현실적인 순환이 뭐 근데 일반인들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도 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시기가 있고 내리막이 있고 다 그런 거라서. 오늘은 좀 이제 인물에 대한 게 많이 나온 연예인도 그러고 스포츠 선수 뭐 이런 거 많이 나온 이런 게 근데 나는 뭐 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계속 유익한 걸 자꾸 찾고 있어. 이게 왜 욕을 먹는 거야? 아, 밥을 이상한 데다 부는구나. 야, 처음 본다. 특이하게 봤다. 근데 밥을 저기다 담을 줄은 난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아 이거 이건 내가 올린 거야. 어저껜가 내가 올렸는데 이제 다른 이유가 없이 그냥 이제 좀 외모 콤플렉스를 갖다 이제 부모한테 푸는 그런 자식이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하는 게 한이라는 거야. 난 이걸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걸 느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를 보고 좀 이제 해석의 여지는 다 달라. 당연히 못난 친구지.
당연히 못난 친구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부모한테 뭔가를 바라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직접 벌어서 하세요 라고 일제 일침을 가하는 이 한이. 근데 그런 것도 있지. 이제 한이는 이 친구의 마음을 모를 것 같아. 갖고 태어나고 갖고 태어나지 않고의 그 차이가 확실히 있어. 타고난 것과 그 노력과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는 이쁘게 태어나 족같은 대접을 덜 받고 자랐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 족같은 대접 받고 살았으면 악착같이 운동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성형하면 되는데, 해줘 마인드에서 공부는 족도 안 하고 집에서 빈대처럼 밥만 처먹는데 대체 왜 해줘야 함. 부모 책임론 vs 후속 조치 불필요 뭐 이런 건데 그쵸.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그 책임은 없지, 부모가.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뭐 평범 하위 그 사이 정도인 것 같은데, 본인이 노력해서 바꿀 생각을 갖는 게 맞죠. 부모한테 성형까지 해달라고 성형 비용 얘기하는 건 너무 철이 없는 거지.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다, 외적으로 외모적으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부모한테 AS를 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는 너무 이 사람만 욕할 건 아니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못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면 마음도 못나질 확률이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못나게 태어난 것, 그리고 못나게 태어나서 온갖 세상의 어떤 부조리를 겪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스스로 자리 잡고 이제 피어나는 거지. 안타깝죠. 그런 얘기가 있어.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선을 넘지 않는 이유, 그거는 선까지 움직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편견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못생겨도 그 선이 똑같이 따라다녀. 같은 행동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자기 객관화가. 현실 모드는 그거지. 이제 못생기게 태어나고 별다른 재주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겠다. 나는 좀 커스터마이징에서 좀 망했으니 능력이라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래도 현실 감각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초에 시작점부터 다르다고 계속 불만만 갖고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죽는 거지.